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볼만찬 기자들 저희가 초대석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현역 프리미어리거가 그것도 유니폼을 입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정식으로 승격이 됐어요. 맞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제 B팀에 계셔. 물론 벤치에 앉았던 경우는 많았지만 이제 정식 프리미어리거입니다. 한국인 센터백으로는 최초. 저희가 준비를 했을 때 사실 김가을 기자가 이제 브랜드포트 단독 기사를 쓴 우리 기자인데 이 인터뷰를 좀 세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지 선수 오는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오피셜이 뜬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았다. 얻어 걸렸다. 그리고 이 뽀록이 터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지 선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포트 FC 김지수입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제가 여기서 화면 보면 브랜드포트 이 벌이죠? 벌이에요? 네, 뭐예요? 이게? 벌입니다. 벌. 벌이 딱 보이니까 격이 갑자기 저희가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EPL급으로.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EPL 정식 멤버가 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1년 동안 이렇게 뭐 B팀에서도 경기 많이 뛰면서 친구들하고 생활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제 1군 올라왔으니까 1군에 맞게 더 좋은 실력과 좋은 모습을 팬들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쯤 예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깜짝이었어요? 저희는 뭐 이제 계획했던 거였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는 다행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도 혹여나 저희가 1군에 못 올라가는 상황도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좋게 봐주시고 저희도 잘 준비하고 노력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연봉이 오르나? 그거는 뭐 가서 한번 뭐 얘기를 잘 해봐야 아, 그러면 새롭게 조건을 수정된 뭐 계약서를 썼다거나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될까요? 아, 지금 없습니다. 원래 이제 계약서 자체가 1군 계약이어가지고. 네네. 아, 그대로 아마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지금도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일단 공식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만찬 기자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성남 시절부터 보셨어요? 한두 번씩 이게 뭐 알고리즘에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고. 막 직접 막 찾아 안 보더라도 다 나오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배준호 선수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친한 사이다 보니까 그 영상을 봤다고 맞습니다. 어땠는지. 네. 별말 못하고 가더라고요. 좀 재미없게 하고 안 맞아서. 네. 저는 그것보단 조금 더 낫게 그냥 아, 준호 선수가 후반전에 좀 풀렸어요, 입이. 봐줬죠? 전반에는 약간 좀 단답으로 하다가 후반에 좀 재밌어진 거야, 이제. 뭐 이청용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지수 선수 얘기를 한번 맞아요. 했잖아요? 밥을 이제 뭐 먹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몇번 만났는지. 몇번 만났는데 이제 준호 선수는 이제 워낙 좀 런던 시내 쪽은 아니니까 그쵸. 보통 시내를 오고 싶어요. 계속 이제 오고 싶어서 연락이 자주 오고 시골. 계속 오게 되면은 이제 맨날 이제 연락해서 뭐 같이 나와라 밥 먹자 이러고 제가 맨날 또 시골이라고 놀리거든요. 네. 거기 시골에 할게뭐 있냐 농사 지어라 이러면서 장난치는데 되게 그래도 재밌고 만나면 좋고 확실히 나이대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도 같이 뭐 준호 선수도 쇼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옷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되게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 하면서 잘 놀고 뭐 가끔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어디 경기 어땠다 이러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밥 먹으면 누가 냅니까? 같아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뭐 번갈아가면서 내고는 아, 그래요? 그래도 준호 형이 좀더 많이 사주는 경향이 많죠. 보통은 홈에 오면은 이제 내가 내잖아요, 그죠? 놀러 오면. 아 저도 약간 놀러 간 느낌으로 하느라 아, 좀 거리가 좀 돼요, 그래도 런던 가려면. 한 지하철 타고 한 25분 30분 정도. 25, 30분. 거의 한식당 가요? 아니요 저희 그냥 준호 형뭐 한식당 자주 가고 싶어 하고 저는 이제 한식은 주변에서 자주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저는 그냥 맛있는 데를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훠궈 먹고 왔습니다. 허거. 아, 거기 특히 영국은 뭐 다양하잖아요? 예, 그쵸? 워낙 많죠. 그때도 한번 물어봤던 건데, 영국 음식은 잘 맞아요? 뭐, 저는 먹을만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음식도 그렇고, 네. 주변에 솔직히 사먹진 않고, 런던 영국 음식을. 그냥 한인 식재료들 구해서 요리해 먹거나, 뭐, 가서 사먹거나 그러는데, 나쁘진 않아요. 아, 둘이 만나면 얘기는 누가 주도하는 편이에요? 저희도 뭐, 그냥 드립, 막, 이런 거, 드립 치고 서로 그냥, 네, 그 나이 때 남자들이 하는 막, 그죠? 밈 같은 거 따라하고 저희도. 한국 와서도 만났어요? 아니, 한국 와서는 못 만났어요. 아, 연락은 하고. 연락은 계속 하고. 대표팀 발탁돼가지고 축하 문자 하나 보냈을 것 같아요. 문자 보내고, 준호 선수가 또 티켓도 하나 줘서, 저 아는 친구 이렇게 경기도 보게끔 해주셔서. 네. 아니, 아시안컵 발탁됐을 땐 준호 선수가 또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맞죠. 연락하고 영통도 하고 막 어떠냐 분위기는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까워졌다. 둘이 같이 A 대표팀 가는 날이, 그죠? 네. 그런 거 느꼈을 때는 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고생한 사이인데. 오히려 설레죠. 더 이제 그리고 더 편한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도 더제 실력이나 뭐제 생활적인 부분을 더 잘하고 편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먼저 A 대표에 발탁은 됐잖아요. 네. 근데 아직 경험은 못해봤어요. 매치에 대한 경험 못했으니까. 준호 선수가 약간 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부럽죠. 그렇게 가자마자 바로 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고. 저도 경기 너무 뛰고 싶었는데 이게 또 기회가 쉽게 안 오더라고요. 뭐 경기가 뭐 좋게 풀려야 저도 더 편하게 뛸수 있었겠지만 뭐 경기도 쉬운 경기가 하나 없었고. 그쵸. 그래서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거 갔다 온 자체가 제 경력이고 경험이고 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뷰한 날짜가 6월 12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 딱 6월 달에 브랜트포드 오피셜이 떴어요. 그쵸. 좀 1년을 좀 돌아봤을 때좀 어떤 시간이었는지. 일단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이 1년이 제뭐 얼마 안 살았지만 제 인생 중에서는 네. 제일 빨랐던 1년인 것 같고 정말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뭐 이적하고 뭐 정말 하나하나 뭐 집도 구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영어 어렵고 영어 공부도 공부하고. 하고 그냥 다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인 것 같고 이번 시즌에는 이제 조금 더뭐 편하니까 뭐더 즐길 수 있고 더 이제 제가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봤을 때 다시 1년이 주어졌으면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아니면은 나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어도 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브렌트포드라는 데서 오퍼를 받고 이제 팀을 결정할 때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못 들어봤으니까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영상 미팅으로 뭐 이렇게 대화를 조금 했고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너무 그 브랜트포드의 진심과 저를 믿어주는 그 마음을 느껴가지고 그 그냥 미팅한 날부터 저는 아예 좀 마음이 완전 다 브랜트포드로 거의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만족하는 결정이고 솔직히 제일 최고의 팀을 갔다고 생각해요. 바로 프리미어리그라는 팀을 갈수 있었던 거는 정말 행운이고 그런 곳에서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고 정말 믿음 주셔서 저도 편하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고민 없이. 그리고 또 영어권이니까 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준프로로 성남 뛰고 굉장히 초고속 성장했죠. 내가 벌써 EPL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했죠. 막 그리고 뭐제 주변 그냥 동네 친구들도 너가 왜 약간 거기에 가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거기에 갈 급인가? 약간 벌써 이렇게 되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탄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것도 같아서 걱정도 되고 어떨 때도 자신감도 생기고 일단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아직 뭐 무서울 게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딱 처음에 갔을 때 훈련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되게 궁금해요. 막뭐 샤워하는 것부터 다 아예 다 새로울 거 아니에요. 벌써 떨리고. 새롭죠. 그냥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무슨 훈련을 했고 그냥 다 어색했고 막 애들이 먼저 막좀말좀 걸어줬으면 좋겠고 막 영어도 약간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편안한 말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예. 밥도 잘안 들어가고 막 그리고 근데도 막 그렇게 다 젠틀하게 애들이 얘는 자기는 누구다 이러면서 걔네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네. 뭐 나는 벤미 같은 선수는 I'm Ben 이러면서 막 자기 반갑다고 이러면서 환영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 게 되게 막 인상 깊고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싶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일주일에 와 내가 여기서 진짜 운동을 한다고 약간 막 이러면서 성남 처음 콜업 됐을 때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 그래도 감정은 그래도 비슷해요. 그 고등학교에서 프로 선수가 된 거랑 프로 선수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했다는 건뭐둘다 되게 큰 점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개다 되게 행복했던 감정이에요. 개인적으로 까치랑 벌 중에 뭐가 더 좋아요? 크기는 까치가 더 큰데 무섭기는 벌이 더 무섭고. 한국에선 까치, 영국에선 벌로 하는 걸로.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감독님 지금 뭐 비클럽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나오고 토마스 그러니까 뭐, 감독. 예. 아, 진짜 좀 대단하신 감독님이라는 걸 느껴요. 막 전술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거나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은 어렵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전술이고 또그 전술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벤치에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은 그게 다 통해요. 막 최근에 뭐 진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맨유를 저희 홈에서 거의 잡아놓고 했거든요, 경기를.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저희 팀이 홈에서 진짜 압도하고 있던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막 인상이 깊었고 막그 저희가 준비했던 게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 감독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더 느꼈던 것 그때 경기장에서 같아요. 네, 같이 있었습니다.
벤치야. 네네네. 그럼 만약에 대입을 했을 거 아니야. 아, 내가 나갔으면은 어땠을까? 그쵸.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 이 지금 빠른 템포에 어려운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을까라는 막 의문도 되고. 근데 나도 똑같이 그런 걸 준비했는데 또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경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아, 확실히 감독님은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게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래도 브랜트포드가 아주 명문 클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빅클럽은 아니니까 막 관찰을 하고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제일 달랐어요. 확실히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느낌이나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팀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얼마 승격한 지도 얼마 안된 팀이고, 근데 경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 색깔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경기장을 찾아오셔도 저희 경기장 되게 작거든요, 다른 구단들에 비해. 네. 근데 그 약간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럴 것 같아. 저희, 그리고 나이 많으신 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할아버지 팬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되게 보기가 좋아요. 밖에서 보고 있으면 그 분들도 막 목청껏 막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분위기 좋은 경기장이고 저희만의 색깔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기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지수 선수를? 관계자들이나 아, 저는 지. 저는 지고. 지. 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수니까 네. 잠깐 막수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하기도 하고. 네. 네. 지수라고는 잘안 해줘요. 그냥 가끔씩 그냥 지수 이렇게 하는데 좀 발음이 저희처럼 지수야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다 그냥 지 이러고. 정말 처음에는 이제 안 친했을 때는 킴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뭔가 킴은 좀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많잖아, 킴은, 네, 그죠? 킴은 뭔가 좀 많아서 듣기 싫은데, 네. 딱 그때 어떤 그 저희 수석 코치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킴 아니고 지라고, 이름 불러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름 챙겨주니까. 그렇죠. 박지성도 지였잖아. 맞아. 그쵸. 네. 지금 지가 딱두 명이에요, 이제. 네, 박지성이 첫 번째 지였고, 이제 두 그렇지. 번째 지가. 물려서 쓰고 있어요. 아, 근데 1군이랑 훈련을 계속 했던 거죠. 왜냐면 저희가 막 네. 1군 공식전에 안 나와서 근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네. 1군에서 운동 거의 다 했고, 뭐 이렇게 피팅 경기 있으면 피팅 경기 가서 뛰고, 1군에서 거의 많이 시간을 그래도 할애했던 것 같아요. 내 팀에서도 1군 선수들하고 더 친해지게끔 뭐더 저기 가서 놀아라 막 이런 질문, 이런 주문도 받고, 막 같이 뭐 포켓볼 그것도 좀 같이 쳐라 하는데, 제가 워낙 못 치고 그 친구들은 그게 문화라서 네. 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냥 애들 있는데 앉아 있고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냥 좀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 되게 귀여워했겠네, 형들은. 뱀미 같은 형들은, 그죠? 같아요. 아, 그쵸. 근데 뱀미 같은 형들은 진짜 좀 되게 착해요. 엄청 젠틀하고. 오.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선수잖아요. 네. 근데 동네 형같이 완전 친근하게 대해주고. 플레이 스타일 보면은 완전히 좀 터프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똑똑하고 발 기술도 너무 좋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코치들이 이제 뱀미 선수 있으니까 일부러 파트너랑 계속 같이 해주더라고, 뱀미 선수랑. 그래서 되게 경험 많은 선수니까 너가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포지션 훈련 같은 거 하거나 뭐 하면은. 어떤 점을 좀 좋게 평가해서 뱀미를 포함해서 뭐 코치나 동료들이 지수 선수에 대해서 아 너는 이게 좋다 이런 걸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거다 없어요? 네. 느껴지는 게 있잖아 선수가 이제 네. 내가 요건 좀 먹히네 내 스킬이 볼 차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같이 이 수준이 막 맞을 수 있다는. 아 진짜요? 빌드업 네,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근데 좀 빌드업 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한국과 유럽과의 확실히 스타일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그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편해지고, 거기 팀에서 주문하는 거를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스며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막 전보다는 확실히. 그 저희같이 평균 이하로 공차는 사람들은 이제 론도만 해도 알잖아요. 아, 그죠. 아, 예. 론도 아시네요? 알죠. 맨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갔을 때 너무 빨라서 뭐 정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거기는 또 론도를 안 해요. 어, 그래요? 진짜 어? 신기하다. 한국 팀들은 이제 론도를 꼭 운동 전에 좀 하잖아요. 네. 10분, 15분 이렇게. 네. 거긴 론도를 거의 안 하고, 해도 경기 전날에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뭐 한국말로 볼 돌리기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다가 한국 와서 만약에 볼 돌리기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아, 오히려. 네. 그 감독만 안 하는 거 아니야? 다른 팀도 다 그러나? 아니, 뭐, 발세로는 하던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좀 하는 것 같아. 저희는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굳이 뭐, 그렇게 안 뭐 해도. 잡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잘했다 경기. 잘했다. 아이반 토니 상대해보면 어때요? 되게 다르죠. 확실히 힘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센스 같은 게 진짜 뛰어나고, 순간 여길 봤어? 라는 생각이 뭐야.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스날 경기를 따라갔는데, 이렇게 볼이 어떻게 하프라인 쪽에서 바운드가 딱 됐는데,
거기서 아웃프런트로 골대로 멀리서 차놓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한 4, 50m 거리를. 근데 그거를 이제 골키퍼가 되게 간신히 쳐냈는데, 그런 거 보고, 아니, 저 상황에서 저 빠른 템포에 저걸 봤다고? 약간 이렇게. 아, 놀랐구나. 네, 막 놀랐죠. 되게. 그 프리킥 공 옮긴 건 어떻게 생각해요? 요만큼도 아니고 요만큼으로 옮기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심판이 못 보셨나요? 선수들도 아무도 항의를 안 하는. 아, 그러니까요. 아마 되게 감쪽같이 했나 봐요. 나중에 카메라가 잡았죠, 그거를. 대놓고 그냥 뭐 그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리한 거잖아요. 그럼 엄청 그 똑똑한 거 다 지능이고 그런 거 다 쓰고. 그럼 팀 내에서 야, 이거 토니 포함해서 야, 얘는 진짜 맨시티 가겠는데라는 선수가 있어요. 너무 잘해서. 뭘 차는 걸로 하자면은 마티아스 얀센 이런 거 얀센 달라요. 그 친구 이제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들도 하고 하는데 저 볼 차는 거 보면은 킥의 그 탄도나 그런 거나 달라요. 선수들 좀 달라요. 뭐 볼 차는 게 그 팀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걔는 막 혼자 와서 좀 다른 회사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 가끔씩 들어요. 주의 깊게 봐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 안 했는데 분명히 그런 선수 어디 빅클럽 가죠. 그러니까 꼭 아니 지 선수 이 1군에서 처음 할 때 막 신고식 같은 거 했었어요? 뭐 노래 계속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아 해요? 그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얼버무리다가 1군에서 좀 넘어가고 이제 B팀 애들은 또 좀 더 어리잖아요. 네. 얘네는 무조건 하라고 그냥 올려보내는 거예요. 뭐 했어요? 뭔 노래 불렀죠. 뭐 불렀어요? 그때 어디 나왔던 거 같은데? 아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SNS? 네 나올까 무서워서 1군이와 이번에 보니까 뭐 한 잔에 나왔어 그 대표팀은 그죠? 네. 그 뭐 탕으로도 나왔고 뭐 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애들이 뭐 부를 거냐 이러길래 자꾸 근데 앞에 애들이 진짜 다 망치는 거예요 완전. 아 큰일 났다 진짜 이러고. 어디요? 막 한국 노래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노래 하기도 그렇고 아 진짜 뭐하지? 막 이러다 그냥 춤이나 출까 하다가 춤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걔네가 아는 춤들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팝송 하자 해서 그 찰리푸스의 원컬 어웨이라고 그럼 꼭 저만 살짝 뭔지 몰라요 노래를.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넘어가네? 아 근데 반응은 괜찮았어요? 그날 불렀던 애들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다 망쳤구나 나머지들.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괜찮았던 느낌으로 이제 아, 나중에 지 선수가 1군에서 엄청 잘하는 날 이러면은 브랜트포드가 그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찍었을까 봐 자꾸 그 이번에 만약에 그것도 시키면은 아 이제는 그래도 1년 차인데 1년 차인데 이제 1년 차인데, 이제 1년 차인데. 안 시키겠죠? 설마 이제 만약에 시키면 뭐 해야 돼요? 또 해야죠. 해야죠? 아, 나 그게 축구하는 것보다 더 고민될 것 같아. 그 싫잖아. 그 무대에 올라가는 거. 싫지. 아니, 준우 형도 이번에 신고식 해야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대표팀 신고식 한다고. 아, 연락이 왔어요?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그냥 편하게 춤추면서 해라 했는데 뭐 했는지 못 들었는데 일단은 되게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한 잔에 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고민이 되겠구나, 진짜. 그쵸, 선수가 뭐, 이렇게 끼가 많다 그래도 이거를 남들 앞에서 갖다가. 되게 떨려. 무반주에 심지어. 맞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혼자. 혼자 TV 역할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덜덜 떨고 안 해버리면은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생겨. 재미없어요. 그치. 네. 민재 형은 바로 강남 스타일 치니까 확 그냥, 쟤 놀 줄 아는 애네? 근데 그것도 좀 대단한 거 같아. 대단하죠. 그 분위기를 이끈 게 대단한 거예요. 아, 일단 민재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만약에 EPL 데뷔한다면 한국인 첫. 그쵸.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네. 그런 거 들었을 때 막 어때요? 아 너무 긴장되고 뭐 아니 자부심을 느끼거나? 아 저는 되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되게 뿌듯하고 뭐 제 부모님이나 제 주변에서도 뭐 저 아니면 저를 함께한 저 뭐 지도자들도 다 지도자분들도 다 이렇게 뿌듯해하실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또 기록이잖아요. 하나의 기록 그리고 어린 나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걸 이뤄서 꼭 그 기록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역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를 이정표를 기록할 세운 거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 민재 선수도 못 이뤄냈던 EPL 센터백인데 김 선수 아시안컵에서 같이 해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민재 형 워낙 뭐 레벨이 달라요 진짜? 네, 달라요. 그 레벨이 달라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진짜요? 같이 하는 거 보면 또 네. 워낙 저랑 스타일이 다른 선수고 그쵸. 민재 형이 하는 거 이제 뭐 제가 따라하고 싶은 것들은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다 쉽지가 않고 민재형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 세계에서도 민재형이 워낙 그런 걸 또 잘 하시는 거고 거의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진짜 맥도 못 추고 완전 제압당하는 거고 전 진짜 완전 존경하고 되게 좀 닮고 싶죠. 그런 모습을 저한테 없는 모습을 좀 닮고 싶죠. 김민재를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알죠. 얘기해요. 저번에는 그 저희 장카 선수가 네. 갑자기 그 선수 페네르바치에 잠깐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막 자기한테 너 킴 알잖아 이러면서 해서 나도 킴인데. 킴 알지 막, 막 저도 막 친한 척했죠 이제 막 킴이라고 알지 알지 하면서 아무 세계에서 딱 세 명 센터백 뽑으면은 자기는 킴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끼리. 근데 지 너 너는 어때? 이렇게 하길래 아, 나도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막 1, 2, 3위 이렇게 막 뽑는데 다 민정이 웬만한 선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 이제 이런 선수들도 다 알고 다 리스펙할 정도의 선수구나 하면서 더 대단하고 오히려 같은 나라 선수고 같은 팀이니까 좀 자부심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내가 막 괜히 자랑스러운 마정 생기는 것처럼 같은 센터백이니까 그래서 네, 쿠폰이 조금 쿠폰이 아 여기는 그 준호 선수는 그때 뭐 선수들이 손 아냐고 물어보는 자기 모르니까 아는 형 되고 싶다 그랬는데 지수 선수는 팀도 알고 손도 아는 거 아니야? 네, 손도 알죠. 아는 형은 맞아요? 저는 이제 아는 형이요. 연락하긴 조금 불편하고 이제 형들이 워낙 바쁘시고 하시니까 연락 갑자기 안 오면 어쩌지? 연락 네, 그쵸, 걱정 좀 하고 연락 드리기 조금 그러고 그래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그렇게 소집했을 때 말고 따로라도 뭐 식사라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양봉업자라서 이 꼴발을 보면 또 막 달아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선수가. 진짜 양봉업자랑 별명이 어떻게 그런 게 생기죠? 저 벌만 보면은. 노란색만 보면. 네, 노란색만 보면 어떻게. 가장 기다리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기에 손흥민이 있고 김지수가 여기 있고 하는 거죠 같이. 예전에 이영표 박지성이 부딪혔던 것 같이 그치. 이게 좀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본인도 처음에 갈 때 그 상상을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막 그런 거 했죠. 또 그런 거 보면 멋있잖아요. 막 그치. 이렇게 조금 손 한번 잡고 네, 네, 그 이영표 선배님과 박지성 선배님 손 잡는 장면 막 아 나도 해봐야지 막 이러고 나중에 뛰면은 막 그런 건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런 상상하면 이제 한국 팬분들도 되게 그런 건 좋아하시고 되게 막 가슴 벅차올라 하시는 장면이고 진짜 어떨까? 근데 그 장면도 결국은 박지성 선수가 뭐 공 뺏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골 넣고 미안해서 이렇게 하는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사실 뺏기면 안 되지. 뺏기면 안 돼. 뺏길 게 없어요. 아무리 잘 막아도 칭찬 별로 안 나오고. 근데 손흥민을 딱 그 뛰는 거 17골 막 10도 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그 아마 되게 화면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단하신 거죠, 진짜. 진짜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하시고 그렇게 매년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씩을 지금 몇 년을 넣으셨잖아요. 그거 진짜 대단하신 거죠. 진짜 외국 선수들, 뭐 잉글랜드 아예 완전 로컬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 진짜 대단하신 거고 한국 선수라면 다 리스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들도 얘기 많이 하죠? 수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레길런 선수도 잠깐 있었고 팀에. 아, 맞네, 레길런. 수원 이렇게 얘기 가끔 하면은 뭐 받아주고 둘이 친했잖아요 심지어. 네 둘이 뭐 친했다고 들어.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그리고 일본 선수들은 그래도 좀 조용한데 막 B팀 선수들이 가끔 이렇게 자잖아요 경기하러 만나게 되면은 아 손 막 어떠냐고 막 좋은 나이스 가이냐고 막 나이스 가이다라고 하고. 네.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이제 일본 선수들은 그래도 나이도 뭐 서른 넘은 선수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안 물어보지. 예, 네, 그렇죠. 뭐 본인도 아, 경기 뛰고 막 하는 선수들이. 예. 네. 아 근데 이제 그 손이랑 뛰려면 이제 아직 몇 단계가 더 넘어야 돼요. 냉정하게. 그 좀 방 개막전부터 뛴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고 경쟁이 어느 정도로 좀 치열할 거라고 봐요. 경쟁 뭐 워낙 치열하죠. 뭐 지금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또 잘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구단에서도 저를 그래도 신뢰하고 믿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고 그래도 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저도 기대도 되고 저도 그렇게 하게끔 노력하려고 해요. 그 친구랑 가끔 함께 묶어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자신감이 좀 생기죠. 아 이거 내가 알려주면서 뜻이 아니라 용명은 마음에 아파요.